요거 두 박스에다가 가져가는 거 보면 몇 개요, 지금? 오, 그러니까요. 네. 40개, 그러니까 한 박스에 20개씩 들어가 있고요. 네. 40개 기본 구성에 20개를 더 챙겨드려요. 토탈 총 60개를 만나가실 수 있고요. 네. 저희 오메기떡 방송하면서 이보다 더 많이 챙겨드린 제가 말씀드렸는데, 없어요. 아유, 요즘 뭐 쇼핑백 많이 주지만 네.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 쇼핑백 없어요. 요거 딱 명미당 쇼핑백까지 있으니까 네. 정말 왜 좋은 프리미엄급의 떡집에서 맞춘 그런 느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마운 분들께 선물하시기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설날 선물로 딱 제격이에요. 네. 한 박스당 가격 23,900원인데 오늘 총 가져가시는 금액 36,810원이니까 네. 야, 이 돈으로 누구한테 선물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명절 때마다 네. 좀 연세 계신 분들한테는 이만한 거 없거든요. 진짜? 계속 선물을 하고 있는데 네. 오메기떡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일반적인 동네 떡집이 굉장히 많지만 많지가 않은 요거는 없어요. 왜?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맞아. 그 핵심이 저희가 원료가요. 네. 일단 오메기 하게 되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제주의 흐린 차조 방언이 오맥이거든요. 그 귀한 차조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찹쌀이 들어가게 되는데 찹쌀을 가루를 낸 것이 아니라 그냥 찹쌀 그대로 넣고요. 네. 여기에 통곡물, 슈퍼푸드 귀리까지 국내산 보이시죠? 쑥까지도 국내산, 팥까지 이 다섯 가지의 네. 재료를 그러니까 진밥이 아니라 꼬두밥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딱 보면서 묵은 쌀 그냥 일반 쌀도 아니라 찹쌀 들어가서 찰기가 네. 좋을 텐데 꼬두밥은 말 그대로 완전 된밥이거든요. 근데 저희 떡매를 쳐요. 떡매를 100번 이상 쳐가지고 이렇게 찰기가 만들어지는 네. 찰떡이 딱 탄생이 되면 이대로 냉동실에 얼렸다 먹어도 될 만큼.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떡매를 100대 이상 맞게 되면 저희 뭐 글루텐 이런 거 안 넣었어도 굉장히 부드럽고 쫄깃쫄깃하고요. 진짜. 많이 맞아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공기층 안에 네. 다 침이 들어가니까 드셨을 때 느낌이요. 찰져요. 자, 이렇게 탄생이 되면 네.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상태에서 이 팥은요. 통팥이거든요. 이걸 단 거 하나도 안 들어간 이 통팥을 가져다가 네. 이렇게 뭉쳐줘요. 이게 다 사람의 손이에요. 수작업으로? 근데 잘 뭉쳐지지도 않잖아요.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돼야만 네. 오메기떡이 탄생이 돼서 야. 이거 여러분 동네 떡집에서 못 만듭니다. 진짜.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이 통팥이 또 겉에 붙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네. 유통하는 데 있어서 금방 상할 수밖에 없어서 맞아요. 바로 만들어서 바로 먹는 이렇게 귀한 떡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홈쇼핑 방송을 많이들 기다리시는 거고 게다가 저희 개별 포장까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가지고 다니시면서 드시기도 너무 좋습니다. 진짜 꽉 차 있어서 제가 꺼내기도 쉽지 않을 정도고 어린아이 손 사이즈만큼 굉장히 커요. 한 주먹이죠. 팥국물 정말 잘 묻어 있고요. 이게 팥시루떡에만 안쪽에는 또 쑥 인절미에만 네. 그 안쪽에는 또 찹쌀떡의 맛까지 느껴볼 수 있는데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이 쫄깃함을 한번 보세요. 반세기의 이 노하우. 아, 빨리 먹어봐. 이게 찰기가 그러니까 입에 딱 들어갔을 때 한 가지 떡만 먹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떡을 동시에 드시는 거고요.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에 어떤 모습이냐면 요렇게. 네. 보세요. 이 세 가지 맛을 동시에 보시는 겁니다. 네. 사실 뭐 나는 떡 좀 먹었어 하신 분들도 이 오메기 떡의 오묘한 맛은 한 번 드시면 헤어날 수가 없고요. 진짜. 한 번만 드셔도 든든하기까지 하고요. 네. 선물로 드리면 어딜 가도 이만한 거 없습니다.